이제 완전 친구네 가서 내가 본청에 당직을 하고 나오면은 그냥 완전히 집으로 가요. 집으로 안 가요. 본청에 가면 가면은 그거 뭐요? 뭐 저기 바닷가에 뭐 사인가 사러 그래가지고 이 괴물하고 해가지고 음식 손씨가 좋아. 그럼 아야 연이 이 정도면 네가 식당을 해라 이제 이랬까 개뿌리는 뭐 돈 이상하게 이러더라고. 식당인데 뭔 돈이 되거나 뭐 이제 저 아래 부부 식당이 있다 내가 이랬지 이랬까 에이 돈 없어 못해 이러더라고. 사실 없었어 그때 어려웠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식당은 분명히 되니까 네가 보러 가고 내가 돈 빌려줄 사람 데리고 올게 이랬단 말이야. 흥룡이라고 흥룡. 근데 흥룡아 내가 보증을 줄게. 네가 돈 500만원 빌려줘. 많이 치다 아니면 내가 갚을 수 있을까. 흥룡이가 우리 2년 늦게 있어. 그래서 그러세요 형님 이래가지고 우체국에 돈을 500만원 빌려주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약을 냈다 쳤잖아. 그래가지고 니는 내 시킨 대로 해. 그러니까 돈을 태울 어디에 갔냐면 수주에 가면 두부를 직접 해가지고요 아지랑 넣고 이래가지고 그 아주 그 두부전골 거다 깨갈아 놓고 이래가지고 이 집이 50년을 했거든. 니도 한번 해봐라 이거. 그래가지고 장사가 잘 됐잖아. 어서 일단 그 지금 내일 있는 여자 있는 여자가 우대모이 내가 부인 야가 우가요 그가 그래서 키바이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사고 있어. 사니까 뭐 매달 며칠 날까지 내년도 뭐 언제까지 비오다 이렇게 됐어. 예.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저 뭐요? 그 옆에 그 저 당구장. 당구장을 가서 아주 잘 됐어. 왜? 예. 엄청난 잘 됐어. 그 바람에 그 새끼 그런가요? 그 뭐 그 저 하다가 그만둔 새끼. 그래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뭐 지금 더 프로그램을 저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전부 다 카메라 전부 다 아니 이제는 예수 씨와서 나쁜 얘기 못 하겠네. 남자,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를 해요.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부부식당 할 때도, 우재무이하고, 한 놈들이 다 그랬고, 또 이쪽에서 할 때도, 우체국 땡기다가 왜 그 터지겠노? 종북. 종북이하고. 욕은 하지 마. 욕은 하지 마. 욕을 했네, 그 새끼는. 문재인 씨는. 근데 내가 가서 그 새끼가 죽이려고. 아, 근데, 이쪽 산이 뭐예요, 이쪽 산이? 조이봉. 아, 여가 두이봉이구나. 아유,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야, 이건 두이봉 산 밑에 아주 8분 음선에 자리 잡고 있는 분인데, 사쪽으로는 친구 동생이고, 아주 뭐 고양이도 키우고 뭐 옛날 집이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내가 옛날에 장사 때를 한번 오긴 왔는데 어딘지 몰라. 그래서 우연히 들어와서 사진을 찍는데 어머니 돌아가지 마고 우연히 사진을 찍는데 이분이 와. 그래가지고 우리 누구하고 비슷하다 이랬게 내가 동생이래 그랬어. 그래서 알았어. 아이고 참. 언제 잤느냐? 올 봄에 한번 두 번째 한 걸. 여름 날 때, 남을 날 때. 술도 안 먹어. 아니, 안 먹어. 술을 원래 안 먹어. 원래 먹어. 그거 원래 못 하고 그거 자면 된 거요. 아니, 근데 내가 저 먼저 와서 말에 턱 앉아 있는데, 저 방에서 인기척이 나는 거라. 딸내미들 모르고, 그냥 문을 땡겼지. 그러니까 걸렸어. 그런데 갑자기 누구세요? 그러잖아. 아유, 가슴이 출렁했어. 윤석이. 그래가지고 내가 미잔 잘 알아요. 자 언니, 언니는 잘 알아. 우리 형 조합장 할 때 미자가 농협에 있었잖아. 농협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잘 알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미자도 잘 알고 아빠도 잘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 아주 얼마나 거부해 뭔지 갑자기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나는 거야. 우리는 다 일하고 우리 집에서 일하러 가고
아침에 소주 한 잔 하고. 아니 원래 술 야도 안 먹고 나도 안 먹고 야는 술 술을 바지기로 먹다가 끊었어. 아줌마 술 안 먹고 어디서 왔는데 근데 그럼 갈 때가 다 됐어. 어 다 됐어. 가는 것은 여러 죽으면 연락 안 할게. 죽으면 어떻게 연락? 아니 자 죽으면 자. 아 죽으면 연락 안 한다니까. 뭘? 너들 이제 너들 뭐 얼마 더 사나? 앞으로 30년은 더 살 거 아니오? 아 야들 돼지띠들이 아주 그 어? 어, 우리는 오래 살아요. 어? 우리는 120살까지 산대요. 아무리 아무리 못 살아도 앞으로 30년은 더 살 거 아니오? 120살이면 아직까지 60년이 남았는데. 애나 일로와. 30년은 뭐 놀면서 야, 스님 집에 한번 30년 살지. 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서 좌측으로 가요 우측으로 가요. 개 있는지 개 인지까지 갔다 왔어. 옛날에 개. 그 전에 갔던 때 개에서. 그 봄에 정섭이 집으로 갔는지 우리 쪽으로 갔는지 내 집 쪽으로 갔는지 그걸 모르지. 개 있는지. 갔다가 좌측으로 간. 우측으로. 우측이 맞네. 맞아요. 우측에 맨 안쪽에. 안쪽에. 네. 뭐 이렇게. 또랑가에. 또랑가에. 아, 아. 안다. 그 개 있었지 그. 아 누가. 야 친구가 누가 저개감 스님이 사는데 집이 아주 옛날 집인데 멋있어 이러더라고. 요 삼형제가 집진 사람. 아. 요새 새로 짓지 또 하나. 알고 새로 또 동생은 그 부인하고 우리가 그 저기 있어. 그 신랑. 아 맞아. 저 그때 부인하고. 내가 봐. 저 문화학 영월 문화학교에. 이장 봐? 그니까 현재 이장 봐요? 예. 아, 그 삼형제가 올라왔다. 그 밑에, 밑에서 집을 지어갖고 올라왔던 거구로. 그것도 한 사람이 올라왔어. 그 사람이 부인이 나하고 친구야. 친구로 지내고. 어쨌든 난 뭐 일하러 나가 있었을 때니까 모르지. 이제 한 번, 그 이제 집 알아요. 그럼 갈 거리. 아. 나는 태어나긴 와석서 태어 와석 알죠? 예. 김사관 그 신랑은 나이가 많은가 봐. 아예 오늘 내보다 한 달 많아. 아 개띠네 그지. 나 친구야. 그런 친구지 뭐. 그럼 뭐 요 한 고향에서 같이 컸겠네. 그럼 그쪽 같이 컸다가 나갔다. 그래 친구지 뭐. 야 이 집 절대 서로 짓지 말어. 이거 얼마나 좋나 이거. 아들 대에 짓든지 말든지. 왜? 어? 네 대에는 짓지 마라, 이거 그대로. 엄마 생각나고 얼마나 좋나. 뭐 아무것도 아니, 모르겠고. 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이 나오면은. 아니, 근데 솔직히 이 집 예수 씨도 그렇겠지만 이 집 동세가, 큰 동세가 참 사람 좋아요. 예? 네? 우리 형도 참. 그렇지, 홍수. 호인이지 뭐. 홍수 말이래요, 형님. 형님이. 형님이지, 형님. 알아요. 야, 나 답을 많이 해줘가지고, 그저 씨 웃는 게 인사예요. 그 양반. 우리 형님, 그리고 내가 우리 형수 자랑하라고. 자랑하고. 왜 그러면, 우리는 뭐, 지나가면서도 인사하면 그냥, 아유, 아, 안녕하세요. 그냥 걸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왔다 갔어요. 딱, 우리 형수는 딱 찰떡하고 인사하고 가고, 이제. 저 시동 왔다 갔다. 진짜. 그거는 진짜. 아주 내 그 못 봤지 그지. 대시. 아 그리고. 그 영수 씨 웃는 인사요. 근데 그 어른 조금 뭐 자기보다 우울 때 어른들인데 뭐 꼭 서서 서갖고 찾아다가고 인사하고 그 가지. 절대 그 기억. 몸이 안 좋아. 아마 벌써부터는. 안 잡혀. 그거는 내 우리 사람이. 그 왕비가 원체 사람이 호인이잖아. 그러니까 덕이 많아요. 그 동네에서도 빚지 와서도 인심 묻어가지고 사람 좋다고. 뭐 내 날 맞네야 혼나가는. 다른 데 못 사람이 없어. 요성에 벌써 난다 그래요? 요성까지. 아니 나 요성, 지금 여성 안 게 아니고 잘해. 마사토 있는 잘했지만 저게 저 진주 이런데 그걸 요성이야. 뭐 능이도 많아긴 하다. 여름이 나. 나.
안주 음력으로 아직 5월인데. 그러면 이거를 족발을 사다가 인터넷에 나왔어. 아니 우리 보내준 거야? 예, 아, 아니, 아, 거지. 네, 아니. 우리, 아니, 우리가 나왔어요. 이걸 마이도 먹거든. 아주 뒤에 그 가마솥 걸어놓고 이걸 삶아가지고 동창 오라 해가지고 우리 많이 먹었어요. 너 안 있는 거면도 아니, 여 앉아 있는 거면도 좋아. 리원송이 지금 나와 있어. 현주야, 여 안채도 좋다, 안채. 안채가 이렇게, 여 봐라, 저. 아, 참, 진짜. 그 옛날 모습 그대로. 이런 집이 드물어요. 근데, 응. 이거 자꾸 찍어가면. 아, 진짜. 모델료를 줘야 되잖아. 아, 모델료를 줘야 되는. 내가 저쪽에서 모델료를 받아갖고. 받아야 되지. 그건 맞아. 그건 맞는데. 모델료를 받아야 되는. 옛날 집 이름 지웠어요. 예, 네, 드물어요. 이 사라져가는 옛 것이죠. 이 돈이 한 잔 주세요. 어. 여기 감당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거 새로 따시면 돼요. 네, 가져왔어요. 야, 오늘 한 사람은 저분은 제주도. 그래도 이제 스님을 알았어. 똘중! 아, 그걸 똥 땡쳐. 근데 그분이, 그 이장 부인이 저기 스님이 하나 산대.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가보면 글쎄 스님이 이래 그래가지고 어디냐고 이제 여운 줄 몰랐지. 그 집에 갔다 온 것도 몰랐어. 젓가락을 깎을러 쓰던 거. 아, 찔렸다가. 요요 다들 그런 나는 대야 있지, 대야. 대야 천문. 대야도 예천문이야. 대야 안에 있지만 그 꽃 가져가고. 응, 돈이지 뭘. 와석인 김상가 소리도 있지. 와석이나 대하나 뭐 그런 느낌 말고 옛날에 옛날에는 와석이 사람 살 때가 아니요. 걸어서 목전장에 얼마나 왔는지 걸어서. 야. 어, 옛날 그거 영월이 영월로 안 가고 녹전장 영월로 가려면 물이 물을 강을 건너야 돼. 물을 맨 나들인데 녹전장엔 계속 붙어 올라와 물 한 나들이만 건너면 되잖아. 근데 와석도 그래 똑같아. 어, 와석은 아주 깡촌 옛날에. 비가 많이 왔죠. 그러니까 지금 논이 네. 있고 논이 있고 좀 조금. 쌀 두 대 정도 짊어지고 오면은. 그래 그렇지. 그거 집에 백발도 꼽아야 돼. 맞아. 야, 이 시골에서. 근데 거기에 그 전에 논을 하고 이래도 여기. 여기가 왜 그럼 더 좋았는지 뭐래. 그대로 광산이 좋. 광산이지. 광산이 돌아가고. 근데 지금 돈이 어느 흔했어. 지금은 그쪽이 관광지래가지고 땅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우리 아저씨도 땅 잘 샀죠. 아, 그럼요. 논이 됐다. 논이야 논. 논은 비싸지 않아. 비싸지 않아. 진짜 논 꽂은 사람은 논 붙이는 사람은 땅을 집을 짓죠. 네, 예. 그 매립해가지고. 예, 예. 그러고 광산이 돌아가니까. 그게 잘 됐어요, 그게. 어, 그럼 잘 짓고 말고 지금 뭐. 응. 자, 이 좋은데. 야, 여기 이 산 중턱에 있습니다. 아주 여는 모기도 없고요. 아주 진짜 좋아요. 자, 여기로 쌩 넘어가면은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쌩 넘어가면 졸로, 맞죠? 졸로 또 우측으로 쌩 넘어가면 상동입니다. 상동. 맞죠? 상동이 아니죠. 여기 바로 정선 넘어가죠. 아니요. 아니. 여기로 가면 정선. 정선이고 일로 올라가다가 아, 이리로 가도 정선. 저리로 가도 정선. 다 정선이요. 아니, 좀 가지러도 정선인데 넘어가면 정선 맞아. 아니, 여기 하들 치서 우측으로 가면 하들 치러 안 가고 절로 넘어가면 저자 선바위로 넘어가요. 선바위로. 상동 선바위. 예. 선바위 쪽으로 넘어가요. 예. 야, 그래도 거기 이쪽으로 넘어가면 카지노. 어, 카지노. 가져가지고 화장실에서 우측으로 가면 예. 선바위 쪽으로 넘어가고요. 예, 예, 예. 호장 넘어가면 정선 카지노. 예, 예, 예. 그 딱 넘어서자마자 딱 보이는 게 그 놀이공원 그, 새로 생긴 예, 예, 예. 워터파크 그 저 예, 예. 새로 생긴 거 그 정문 보입니다. 아. 딱 여기서 넘어가면 아이고 딱 초문으로 나와요. 요 일로 말도 안 했어. 요 달로가 넘어가면 저가 그 저 한백 당곡 당곡 방제 어. 방제란 말이에요. 아 요가 요게구나. 여기 한백 정도 되는 거죠? 그
그렇지. 담백산도. 매월당 이 집은 소주가 필요해. 나는 소주를 사. 그 모델료로 주려면 무슨 그래, 뭐 그걸 그래, 그래, 그래. 아니 이 친구가 뭐 하나 좀 하는 참. 내가 다 내 소주 한 박스. 형 이름 모이는 줄 모르겠어. 모이면은 소주 한 박스. 모이면은 물밖에 없어. 참 얼마나 좋아 이 시골에서. 시골에서. 아이고 저 고양이 봐봐. 어? 왜 사람 말도 안 듣는 거야? 그거 말라고 찍으려고. 이제 말 먹었다 이제. 뭐 오늘 찍히잖아. 이제 하나씩 살아 죽었다. 서운하네. 고양이 말이 참 있어. 저 우리 집에 애들 손 타가지고 이제 갖다 키우면 해요. 하나씩 붙잡아요. 한 마리 해서 가야 되겠네. 새끼 났어요. 애들 새끼를요? 손 타가지고 다섯 마리 났거든요. 제가 이미래요? 아, 네. 새끼. 아니, 새끼요. 새끼요. 아, 제가 같이 가면 새끼네. 야야, 일로 와봐. 한 달 좀 넘었어요. 나 썰어가지고 도망갈 건데요. 안 도망갈 건데요. 아니, 도망가. 이 사람은 도망가. 도망가. 네. 아니, 네. 낯선 사람은 또 도망가. 도망가는데요. 어, 가만히 있는데. 조금 찍어 있어. 아니, 낯선 사람은 또 도망가요. 죄송합니다. 고양이가 와 한 달 됐답니다. 한 달. 아, 시골 집에 시골 주방, 응. 시골 주방. 고냐이가 정면으로 가면은 안 돼. 어, 고냐이 찍어. 쇼츠 고냐이. 아이 말이야 살살 가야지. 아이고 가마솥 봐. 와. 응? 콘텐츠 괜찮지? 저 아저씨가 좋아서. 어. 야 가만히 있어. 야 졸로 졸로 디가 안 된 요래 또 보고 나도 똑같아 임마. 에이 디 갔어. 에이 자가 이래가지고 자 이래 사람이 바로 가면 대박 도망가는데 옆으로 실실 빚고 있간 자도 빚까 디 갔다 나갔다 이래. 야 디 갔지. 안 나와. 안 돼. 야. 어? 그러니까. 야, 저게가 아까 무슨 산이랬는데 또 잊어버렸네. 무슨 산? 아, 저 산을 또 잊어버렸어. 두이봉. 자, 여기가 두이봉이 저기 저 보이는 게. 야, 두이봉 아래 이렇게 옛날
고즈냥한 아름다운 곳에 집이 진짜 자태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이봉 집이 보이잖아요.